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석입니다. 오늘은 상변 보카 12번째 시간이고요. engage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gage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 별의별 뜻이 다 있죠. 참여시키다, 관여시키다, 종사시키다, 교전시키다, 막 결혼이 아니라 약혼시키다 이런 말들. 그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말들이 막 나와서, 야, 진짜 영어 단어는 왜 이렇게 뜻이 많아?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의미로부터 한번 인게이지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인게이지를. 일단 인게이지가 동사로 쓰이는데, 타동사가 일단 기본입니다. 타동사가 기본이고, 타동사는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전치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engage의 중심 의미는 뭐냐?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와서 뭔가 연결해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engage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있을 때는 보통 engage의 목적어 나와서 이 목적어를 끌어다가 전치사, 인이 있으면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든지 with는 뭐라 함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타동사일 때 뜻이고요. 그 다음에 engage의 목적어만 딱 나오면 이 주어가 보통 자신을 끌어다가 뒤에 있는 목적어랑 함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목적어 하나만 달랑 나왔을 때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로 쓰여서 전치사 없을 때 전치사 있을 때가 있는데 자동사 쓸 때 전치사 있을 때는 보통 engage 뒤에 oneself 목적어가 이제 자기 자신일 때 oneself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oneself가 사라지면서 이 전치사만 남은 거. 즉 여기에서 목적어가 oneself에서 날아간 형태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만약에 어디다가 in 들어가면 안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는 어디에 참여하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 with 같은 게 나오면 관여하다 뭐 이런 뜻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 용법입니다. 자동사의 용법. 그냥 전치사가 없을 때는 그냥 engage로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가 보통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존재가 나올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뭐 A가 있고 B가 있으면 B하고 A를 둘 다 이렇게 끌어와. 이런 의미가 이 의미예요. 끌어와서 뭐 교전시켜. 싸움 났어. 아니면 이 끌어와서 얘네들을 약혼했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전치사 없을 때 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Her father engaged the tutor to improve her math. 일단 여기까지 목적 하나 나온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끌어왔어요. 한 명의 그 가정교사를 개인교사, 그 과외 선생님을 끌어왔어요. To improve her math. 그녀의 그 수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녀는 당연히 뭐 딸이겠죠? 그죠? 딸의 수학이죠. 뭐 아내의 수학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딸이겠죠. 그럼 여기서 engage는 뭐라고 해? 개인교사 과외 선생님을 끌어왔다라는 얘기는 고용했다라고 의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gears won't engage. 자동사네요. 자동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의 복수 형태가 쓰인다고 그랬죠. 복수 여러 개. 그 기어들이 서로 이렇게 끌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어들이 서로 이렇게 끌려오지 않는다. 기어들이 끌려오면 기어라는 게 톱니바퀴인데 톱니바퀴들이 서로 끌려오면 이렇게 맞물리고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톱니바퀴가. 그래서 그 기어들, 자동차 기어가 won't engage 그러면 기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에서 기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어가 맞물려서 바퀴로 그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어들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marines engaged the enemy 그러면 목적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the marines 그 해병대가 engaged the enemy 그냥 의역하면 그 적들과 교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투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전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어가 자신을 이제 끌어다가 이 적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만나면은 뭐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워서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총 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교전이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teacher used interactive methods to engage the students
in the lesson. 그 선생님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대요. To engage,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수업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끌어들인 대로 바로 이해되죠? 학생들을 끌어다가 수업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럼 학생들을 수업으로 유도하고 뭐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역까지 할 수 있겠죠? 그냥 끌어들인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It's essential to engage in regular physical activity for a healthy lifestyle. 여기서 engage는 분명히 자동사고 바로 전사고가 나와버렸습니다. 장소 나왔어요. 그러면 engage 뒤에는 oneself가 날아간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규칙적인 정기적인 그런 육체적 활동 안에 넣는 거죠. 육체적 활동 당연히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것이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에다가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넣는 거니까 의역하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engage 이는 보통 그냥 참여하다라고 외우셔도 문제 안 되는 게 얘가 자기 자신을 끌어다 넣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John finally decided to engage with his long-time girlfriend. 이것도 전차가 나왔으니까는 인기 잔이 마침내 결정해서 인기 끌어오기로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그의 오랜 동안의 그 오랜 시간을 사귄 그런 여친과 함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약혼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애들이잖아요. 잔이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그 여자애랑 자기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약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ngagement ring 할 때 왜 약혼 반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engage라는 것이 engagement가 교전이라는 뜻도 있고 약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혼하면 싸우나요? 약혼하면 싸우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약혼과 교전이라는 것이 완전 다른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하나는 되게 좋아 보이고 하나는 되게 막 참혹해 보이는데 같이 쓰인다는 것은 중심적인 이미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끌어와서 연결한다. 그 이미지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인게이지 정도의 설명이면 아마 인게이지 앞으로 보시는 문장 속에서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잘 소화하셔가지고 인게이지 뭐 더 다른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배운 거 적용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인게이지 들어간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이미지구나 라는 그럼 더 명확하게 문장들마다 인게이지 쓰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